어. 정신이 안 가는 거. 봐봐. 어디야? 대형과 평면 이게 부딪히? 두 평면 교선이 어디야 지금? 평면이 B, E, G 얘하고 그 다음 또 A, F, G, C A, F, G, D A, F, G 여기 이거 네, 교선을 하고 민묘가 있는 가? 형성을 해야 되겠네. 교선이 어디야? 교선이 만나지 여기. 그 다음에 지 만나지. 그게 교선 아니야? 만난 지점 끝에 딱 연결을 해드리겠지. 바닥 서스 이리 오겠네. 딱 중점으로. 요게 세터인데. 그럼 될 거 아니야? 예. 예, 돼? 다음. 15. 이런 거 안 물어 같아? 이런 거? 괜찮아? 네, 뭐 같아. 이게 언제쯤 문제냐? 밥 사러 갔냐 이거? 아닌데. 아니야? 맞아요. 아, 새끼들. 사버리야? 야, 이게 가다가 보면 오르막길이었다 내리막길이란 말이 이해가 되냐? 네. 그 말이 이해가 돼? 네. 실제로 3비타 길을 내려서 왔다 갔다 해. 그렇죠. 길이. 여기에 그런 길이 없나? 가장 대표적인 석굴암 올라갈 때 거의 엄청 돌잖아. 기억도 안 나. 요거에, 봐봐. 요거에, 진짜, 칼로, 칼로 딱 쪄서 쫙 펴. 이해 됐어? 지연아, 뭔 생각해? 석굴암 생각해? 찢으면, 이런 삼각형 하나에다가, 아, 삼각형 이란다. 뭔 소리야? 코에다가, 붙잡고에다 코? 붙잡고에다가, 이 새끼겠지. 요게 여길 거고, 그지? 네. 이만큼을 여기다 찍어. 그럼 얘가 60이고, 얘가 50대니? 이렇게 길이 난 거지. 그럼 여기가 산 정상이잖아. 최단 거리 잡아. 그럼 이게 가까워지지? 이렇게. 그 다음 오르막길이야. 여기서 이 점이 가면 멀어지지, 이 점부터. 그럼 내리막길. 이 점이 여기니까 차가 이렇게 가면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오르막길이라서. 최단 거리 지나서 얘가 차가 가면 이게 멀어지잖아, 뒤로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게 내리막길. 그럼 요 길이 얼마냐가 문제인 거야. 이해했어? 네. X로 잡아. 이거 대단 문제야. 좀 시간도 해. 이거 구할 수 있지? 방역 구할 수 있겠지. 직원뿌리라도 있어. 야, 직원뿌리 직각이면 새끼야. 직각이 아닐 텐데, 이게. 야, 어떻게 직업뿔 지가? 직업뿔은, 이 직이란 말은, 한 중심이, 원 중심 위에 직자가 붙는다는 거야? 어? 이 원의 중심에, 수직으로 꼭점이 있으면 이게 직자가 붙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뿔이면 직업뿔. 요게, 정상, 뭐, 삼각형이면, 뭐, 목직, 무슨 무슨 뿔? 이게 붙는 거야, 이름이. 야, 이게 직각이면 직자 붙는 수직, 그거 아니야? 여기를 구해. 구할 수 있어. 예. 이걸 아니까. 뭘 써야 돼? 코사인 제법, 대법칙. 이과의 필수 공식이야. 자, 그에 딱 쳐. 얼마 나오냐, 이게? 4,100 나올 거야, 이게? 몇 개야? 아니다. 5,100. 5,100이야. 아, 기억이 너무 오래됐네. 5,100. 아, 9,100. 자, 여기서 구할 거지? 다시 여기 세터로 써. 아, 여기 봐. 세터 써. 코사인 제곱식 엔드.
이거분의 이거라고 생각해. 아까 해준 거. 코사인 세타는 해서 이걸 제곱치 쓰면 되잖아. 네. 나오겠지 뭐가, 그지? 네. 다시 는 50분의 x라 쓰라고. 가장 쉬운 프리법이야 이게. 네. 아까 그랬잖아 이거. 어디가 직각이야? 여기 직각이라고? 아니라니까 꼴통아. 네. 아우 씨. 야, 이 원두력 얼마인데? 40파이. 근데 이게 40파이 아니야? 네. 얘가 60, 50이면 전체가 100파이. 아, 60, 아, 60. 그럼 120파이 분에 43분의 1. 3분의 2. 맞나? 3분의 1 맞아요. 3분의 1. 3분의 2야. 이게 아닌가요? 뭐가 아닌가요? 왜? 아니, 여기. 3분의 1. 그렇네. 뭐, 여기 위에? 어, 여기 위에 3분의 2파이. 얘가 120파이 아니야? 원둘레가? 거기 40파이, 3분의 1 아니야? 그럼 120도 맞잖아. 3분의 2파이. 어떻게 90이 남아있냐나? 아우, 나 진짜. 그래, 3분의 2파이, 120도.
예? 저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일자리가 반지름의 일자리 주에 내접한 정사면체가 있다. 그러니까 뭐 구가 일단 있는 거야. 거기에 정사면체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아 이거 씨 꼴통.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중심이 뭐가 주어질까? 뭐? 이중심 주어질까? 이중심이 뭔데? 이렇게. 사람이 심심함 집중도 안 하고 하프만 뒤지게 하고 정신은 멍 때리고 있고 아닌 것 같아. 대학이 해학과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면세계 A, B, C, D라고 잡아 이렇게. 그 다음에 삼각형 BCD의 중점 여기서 F 바닥면이야 바닥면 F. 그 다음에 ACD의 AC 여기. 그렇지. 라고 쓰자. 기억번. AF. AF랑. 이거 한 번 수직이네, 이거? AF랑 BG. BG는 만나겠지, 이거. 이게 원의 딱 중심이야. 이 점이 원의 구의 중심이라고, 구의. 맞나? 네. 수직으로 맞자. 여기서 공중심 무게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 점이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또한 내접원에도 중심이야. 그 내접원의 반지름이 이거야. 요게 외접원의 반지름이고 3대 1의 반지름이야. 3대 1의 이게 무게중심이냐? 요게 3대 1이야. 얘를 그대로 밀어줘. 아 이쪽이 아닌데. 그렇대. 뭐 이딴 얘기. 정말. 얘를 밀면 딱 얘 중심이 가운데 오겠지 여기. 이렇게 밀면 만나겠지 얘가 지금? 아 좀 잘 집중 좀 하고 봐. 제발 부탁이야. 부삼인데. 맞아? 예. 중점일 거야, 여기, 이렇게. 예. 몇 대 몇이야? 예. 이렇게. 이렇게. 됐어? 같은 펜 맞니? 예. 그러면, 1대 2, 1대 3, 1대 3. 맞아? 그러면 이게 1대 3이니까 또한 이 삼각형하고 여기하고 또 닮은 꼴이야. 1대 3이니까 얘도 1대 3. 그래서 3대 1 이렇게. 빨리 그려하나. 내접원의 반지름은? 전체 4분의 1. 외접원의 반지름 전체 4분의 3을 주면 되거든. 이걸 알면. 몇 번? AF와. AF와. 안 했어? 1번. 아, 1번.
삼각형 ABC의 넓이는 그러니까 면 하나야? 네. 얘 넓이는 3의 3 누수함보다 작다. 어떻게 알아? 금방 다 알려줬잖아. 아니 아까 여기에 원뿔을 내접을 정사를 내접을 시키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갖다 내접을 시키게 되면 뭐 지금 이렇게 붙겠죠? 그럼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얼마인지 있잖아 지금. 근데 이 외전을 반지름이 얼마야 지금? 1이야. 그럼 여기 얼마야 돼? 3분의 1. 그럼 얘가 나왔어. 자 이거 반지름이지? 그럼 이 길이 구해지 안 구해져? 그럼 이 구해지면 얘가 구해지면 요 길이 한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끝난 거잖아. 그럼 아까 다 알려줬잖아. 알면 정말 쉬운 거라고. 딱 정해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사면체 딱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가 1이면 얘가 3분의 1이야. 2대 1이 아니라 3대 1이라고. 그럼 얘가 1이야. 그지? 그럼 얘 얼마 나와? 3분의 2루트이 나와.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3분의 2루트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는 3분의 루트이겠지. 여기 나왔어. 그럼 여기 이렇게 잠겨져. 구해줘. 다 끝났잖아. 그럼 넓이 구해. 그럼 답이야. 아, 나 동거지마다 죽어버리겠다. 진짜 이과생 이렇게 고생해 본 것도 간만이네. 엄마 지금 AOG 이게 온가? 네. 이거야 이거? 네. 이게 세터다. 아까 다 알려줬네? 네. 그러면은 아 저 구하라는 얘기였군요? 그럼 내가 승리비 얘기를 하면서 비행값이 네. 끝! 맞네 그거. 아까 그런 말을 다 풀 수 있네 이거. 그럼 막 뭐 같은 소장식. 그리고 참고로 있잖아 우리 12번 같은 건 되게 쉬운 문제 아니냐? 12번 쪽이면 그래도 실만한 우리 쉬워야 되잖아 우리가. 뭐 객관식 끝나가면 20번, 21번, 주관식 29, 30 요 네 개 빼고 그래도 한 날에 하잖아 우리가. 자, 너 그래라. 그게 왜 15이냐고? 너한테 물어봐. 걔가 15인데. 평면 알파의 거리가 4짜리 조점 H와 중심이 C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1이 있다. 알파 위에? 네. 알파, 문제도 같이 있자. 알파 위에 자 이런 표현은 알파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뭐 H가 있는지 모르잖아. 감사하죠. 중심이 C이고 이 C가 이 C야?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네. 반지름이 C가 되고 지금 이게 E가 되라고. 근데 얘가 또 4짜리니까 얘가 반지름이니까 뭐 얘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 이렇게. 네. 그 얘기가 4쯤 되는 거고 E가 되고 E가 되고 이런 거네? 네. 처음 A의 그 접선을 빌어봤자 접선 그려라. 왜 네, 비다. 수직이겠네 이렇게? 네. 그럴 때 선 B를 지나고 평면 알파 수직인 직선 BP. P 여기 있다 되게 이렇게. 이가 되겠고. 됐나요? 네. 그럼 C 정해진 거 아니야? 네. 이 길이 구하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아니. 맞아요. 아니네. 야 이게 아니잖아. AP와 C부터 거리네 이거. 아니 그러면 이 길에 AC 길이 4라면서요. 네. 그럼 얘가 2라면서요. 네. 여기 2 아니에요? 네. 그럼 얘는 2루트 2인가요? 네. 그럼 아 거기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얘 얼마예요? 2루트 3? 네. 그럼 얘는 얼마예요? 4? 그럼 3이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4가 되고 그렇게 어려워요? 제곱 12, 제곱 4 더하는 아니에요? 맞아요. 좀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이름이 산학행이에요? 네. 이길이 과학생에게 문제 아니에요? 네. 셋 다 잡아요. 풋산 제목 써요. 다시 이번에 해서 구하고 똑같은 걸 지금 몇 번 나오잖아. 아, 여러분 이거 내가 한번 계산 해드릴까요? 네. 아, 예. 아, 예. 반지름의 길이가 6자리인 반구가 평면 알파 위에 있다. 말 이해되죠? 네. 무조건 대단하네요. 이해인가봐요. 그래서 알파에서 생 반구와 평면 알파 생기는 원 중심을 뭐라고 하냐고요? 오다. 그렇다. 중심 5로부터 거리가 7자리인 평면 알파 에로부터 45자에 이루는 평면 반구를 자를 때 이 그림이 앞에 쳐다보면 이게 알파야. 반원이 이렇게 있어. 내가 5인 거고. 그지? 여기서부터 45자를 이루는 각을 라인을 짜보면 여기 수직대인데 이렇게 이게 2단이네. 거기가 아니네요. 이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했더니 인투 3이다 이 말 아닌가? 네. 그림이? 자, 문제는 반구의 어떤 단면에 이거야 이거? 이걸 바닥에 떨어뜨려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긴다. 그림자 넓이 구하라. 이게 문제 아니야? 맞아요. 그럼 실제 얘를 떨어뜨린 이 각 45도니까 뭐 그건 이명학은 문제 아니네, 그치? 네. 떨어뜨리면 이렇게 생기겠죠, 얘가. 네. 연합이 구해야겠네. 근데 얘가 원이야? 아니요. 원의 일부분이지. 타원이야. 네. 타원이야? 아, 그럼 오늘 더 그려줄걸, 내가. 맞아. 더 있다고 치자, 이렇게. 얘가 원 아닌가? 쭉 잘랐으니까 원의 일부분이겠지. 그럼 이 부분은 그림이 이렇게 된 원이 있는데 이게 이 원에 딱 잘라서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 네. 그러면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이즈가 얼마나가 중요한 거고 여기가 얼마나 또 중요한 거야. 근데 얘가 2루트 3이래. 이게 45대야. 왜 2루트 3 아니야? 그럼 얘 얼마야? 2루트 6이겠네. 그럼 사실상 여기에서부터 이 길을 찾아야 반지름이 나올 거 아니야, 지금? 네. 여기 얼만데? 6. 그럼 여기 구해지는 거 아니야? 네. 얼만데? 2루트 6. 실제 이 원이 원하는 반지름이 2루트 6짜리 이렇게 반원이, 원이 있는데 더 밀어서 이로부터 이 길이가 요만큼이거든, 요만큼. 2루트 3을 더 강대해서 축축으로 잘라서 생기는 이 넓이를 찾아야 그 넓이 코사인 45도 이용해서 정사의 식을 바꿔요.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이렇게 삼각형 하나 부채꼴 따로. 이해는 돼, 인서가? 응? 내가 공부하는 어려울 거라 얘기했잖아. 아야, 또 풀었어, 솔직히 이런 거는.
농담질한 얘기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치? 이제 맞지? 31번. 오늘은 31번까지 풀고 나머지 더 풀어서 다음 주 질문 더 받고 공과자도 들어갑니다. 알겠죠? 예. 좀 심각해. 좀 심각한 거야 지금 우리. 우리 상태가 되게 심각해 지금. 잘 몰라서 해주는 얘긴데 좀 심각해. 좀 트리비어스해 지금 상황이. 김병찬. 네? 데인저가 싸게 도망가. 31번. 이건 뭔 그림이야? 야, 이 어디 기출이 안 나와요, 이거? 그거 자연에서 만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런 데를. 자, 0에서 파이 사이에서 fx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1짜리야. g는 1짜리고. 상황을 좀 봐야 되겠네. 사인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뒤집어 놓고 1만큼 끌어올린 거 아닌가? 네. 원래 얘가 이렇게 하던 걸 끌어올려서 내가 파이가 되고 1 돼서 요런 그래프네? 네. 맞아요? 네. 이거랑 g 이게 f고 이게 g인 거야?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y축에 회전시켜라. 돌려라 이렇게. 그림이 아이스크림 중에 두 개 이거 찍어먹는 아이스크림 있지 않냐? 아, 그럼 상상이 되냐? 그건 피닉스 모양이 나오겠는데. 아니. 아, 잠깐만. 좋지. 아니지. 뭐야, 그래. 와, 왜 나? 컴플레노 파이. 아니, 여기 아래가 이렇게 피닉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안에 키닉스 좀 오버하면 이게 두 개 넣는 그 생길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나오는 거 아니야? 상상이 안 되시나요? 잠깐만 할 수 맞지. 아니, 왜 잠깐만 할 수 맞지? 사먹고 얘기할까요? 네! 오늘 내세요. 그 광대로 돌린 거야? 여기에 돌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거야. 아니, 그건 동그라미 두 개는 아니야. 그 타원식이니까 이쪽이. 아. 대략. 대략. 정확하게 아니라. 자, 이럴 때. 자, 이럴 때. 지금 이 모양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고 묻잖아, 좀. 맞아요. 알파 위에 있으니까 알파를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야, 이거 좀 문제가 좀 그런데. 근데? 이게, 잠깐만. 회전체 윗면이 알파 위에 있다. 그러니까 알파 위에 이 모양을 이렇게 올려놨다는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네. 올려놔서 45도를 이루게끔. 그러니까 이 알파에다가 45도가 있게끔 해서 빛을 비추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베타가 지금 이 얘랑 60도 이루는 평면에 이 모양의 그림자가 이쪽에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 구해라. 그건 문제 아니야? 네.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그림이 떨어진다고 치면 요 라인이 그림이 지금 뭐 요렇게 해서 원은 아니야, 그치? 네. 반원이 아니야? 네. 이런 식의 모양이 있겠지? 네. 이 모양이 또 두 개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두 개가 아니지. 두 개가 아니라 살까서도 다르긴 하다, 그치? 얘가 보니까 원을 크게 하나 그려놓고 나서 이렇게 여기다가 또 이 라인이 이 라인 이만큼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고 또 다시 여기다 원을 만들어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인 거고 그다음 안쪽이 또 이 부분이 이렇게 파지겠지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또 다시 또 약간의 원이 그런 거 같아. 대충 이런 그림이야, 그치? 네. 근데 여기 비어있지? 근데 지금 요 근데 문제가 저 문제가 어쩜 문제성이 있을 수 왜냐면 이게 중간에 떠 있단 말이야. 얘가 45도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있다고 치고 여기에 좀 알파라인 라인이야. 벤타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실제 이 원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원이 40을 타고 떨어지면 이렇게 45도 각을 떨어지면 요 라인 그림자 이 원이 여기 그대로 원이 생겨요. 생기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요 부분이 남아. 요 부분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접선 방향을 잡아야 돼. 미분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미분을 한다? 근데 요 라인이 잡았어, 이게. 아니, 떨어진 이 단면의 넓이는 정사를 이용해야 돼. 근데 이제 이 부분 떨어지잖아, 이렇게. 45도로. 떨어진 다음에 이 그림이. 약간 그림이 묘한데, 지금. 여기 중심의 곡들이 잘라야 되거든. 그럼 실제로 얘가 여기 라인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거니까, 이게 되니까 얘가 여기를 원자로 보내고, 요 나머지 부분을 떨어뜨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원으로 떨어져. 여기서 자르면 원래가 수직으로 항상 정사형 방이 수직으로 떨어져, 원래.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얘가 떨어진 방향이 감춰져 버려. 그림자 안 되니까. 요 튀어나온 부분이 문제거든. 근데 이 부분 따지면 이 라인 잡아서 근데 문제 좀 해봐. 문제가 언제가 안 생기냐. 일주일 더 푼다, 알겠죠?